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 품사론부터 시작합니다. 자, 품사론 파트 형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품사론 형태론 또는 어휘론 그러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요하게 다룰 내용들 제시하면 첫 번째가 이것도 역시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분석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품사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품사론, 형태론, 어휘론, 단위, 분석, 품사, 단어 형성 과정과 관련돼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우리가 단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부터 정권하면 단위는 대체적으로 형태소와 단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형태소, 단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형태소라는 것은 최소 의미 단위, 최소 의미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최소 의미 단위적인 측면에서 제시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다가 있다, 가다가 있다, 가다에 대해서 주다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지죠. 그럴 때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소위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실질 형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고, 뒤에 가다, 가느냐, 가거라, 가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실질적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문법적 의미가 달라지죠. 이것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의미의 여서, 의미의 여부,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다나 주다나 이런 가나 주는 다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혼자 쓸 수 없는 말, 그래서 반드시 어간은 어미가 붙어야 되고 어미는 앞에 어간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와는 데서 우리가 형태수를 분류할 때는 이제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형태수로 나눌 수 있느냐, 자립 형태수, 자립 형태수와 그 다음에 무슨 형태수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의존 형태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립 형태수와 의존 형태수로 구분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의미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립 여부에 따라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립과 의존,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특별히 그 우리가 이해하실 때 실질 형태소면서 자립 형태소라는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체연이랄지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연이랄지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같은 수식어이랄지 하나에 더한다면 용언의 어간, 물론 감탄사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여기에 따른 보통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가 이제 자립 형태소, 잘못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실질 형태소면서, 실질 형태소면서 자립 형태소 속하는 것은 체연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겠죠? 수식어. 그 다음에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자립 형태소면서 실질 형태소라면, 형식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에 속하는 것이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접사, 그다음에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형태소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 또한 실질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는 뭐냐, 혹시라도 실질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는 뭐냐면 엽사 앞서 배웠던 가나 주처럼 용언의 어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문제 가운데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를 찾아라 그러면 용언의 어간을 찾는 문제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다. 의미 여부에 따라서 실질과 의존이라면 맞아 틀려? 틀려요. 의미 여부에 따라서는 실질과 형식, 자립 여부에 따라서는 자립과 의존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 의미 단위와 관련돼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그 형태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이야기. 자, 이쪽으로 좀 잠깐 옆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이야기. 자,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헛단자를 갖다가 쓰는 건데요. 헛단자.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 헛단자 써서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단어라고 하는 건데, 최소 의미 자립단위,
최소음이 자립단위와 관련된 것. 자, 최소음이 자립단위를 우리는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이야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소음이 자립단위를 단어라고 얘기하게 된다. 잘 안 되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단어에 있어서 성립 조건. 단어는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단어라고 하느냐. 이거는 일단 성립과 성립 조건, 자립성이 있어야 된다. 또는 분리성, 분리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단어 다음에는 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쉼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한 단어냐 두 단어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휴지성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죠. 집안이 있다. 집, 안, 띄면 두 개의 단어죠. 그러나 집안에, 예, 우리 집안은 아주 유명한 집안일 때 가문의 의미일 때 가문의 물들은 쉼을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립성이나 이런 분리성, 휴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단어의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어로 취급되는 경우는 일단 자립 형태소 모두가 단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조사도 현행 국어, 우리가 저희 보면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까지 단어로 취급한다는 것, 그리고 어간과 어미를 합쳐서 단어로 취급한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단어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어미 자립 단위로서 기억하시면서 성립 조건은 자립성, 분리성, 휴지성 관련된 것, 자립 형태에서 모두 조사 어간 어미 이게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는 점 말하더라. 물론 조사 같은 경우도 의존 형태였지만은 현행 국어에서 분리성과 얼마든지 분리성과 휴지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도 단어로 취급한다는 얘기고, 각각은 의존 형태소지만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서 취급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단어의 범주까지를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영희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할 때 69쪽의 분석의 실제와 관련돼서 제시해보면, 거기 영희, 자립이죠. 가는 의존, 이야기는 자립, 책은 자립, 을은 의존, 읽었다 할 때 각각 이건 용언의 어간으로서 의존, 어미, 사람을 말해서 의존, 단은 어마를 말해서 의존이죠. 이렇게 해서 제시할 수 있겠고, 실질, 의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과 형식으로 나눴을 때는 영유와 그 다음에 이야기와 책, 그 다음에 이건 각각 실질 형태소지만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 그래서 어떤 문장의 형태소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결국 전체 총 형태소 숫자를 파악하는 문제는 자립과 의존의 합과 또는 실질과 형식의 합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의 이해는 좀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단어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교재 이제 이번에 그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접근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분석의 문제죠. 자, 분석 관련해서 이제 제시해 보면, 우리가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재 사람은 꿈을 갖고 있다. 자, 있을 때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뭘로 나눠볼까요? 단어로 나눠볼까요? 단어로 나누면 일단 요 경우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은으로 나누죠. 조사도 단어니까요. 그다음에 꿈도 역시 나눌 수 있네요. 꿈과 그다음에 을로 나눌 수 있고, 이거는 단어니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로, 있다도 역시 용언의 어간과 어미로서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어로 생각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이것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이제 우리말화, 물론 살다에서 파생된 말이긴 하나 이것은 완전히 우리말화 돼서 결국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하게 됩니다. 사람, 그 다음에 은. 그러나 꾸다 같은 경우는, 꾸다는 그 기본형으로 파생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꾸다, 꾸다에다 명사, 파생명사, 파생전미사 미음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을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갖고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일단 줄임말 같은 경우는 그냥 원형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갓, 그 다음에 고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것을 원형으로 돌리면 가지가 되겠죠. 가지고, 이게 어간이죠. 있다는 잇,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로
나눠져야 맞겠다. 형태소는 몇 개? 다 같이 아홉 개. 자, 어절이라는 것은 말 마디와 관련된 거니까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세볼까요? 하나, 다음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 경우를 가설 때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네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보완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저 약간 착각했는데요. 요건 좀 조심합시다. 사람도 살다에서 파생된 말로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통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형태소로 하게 된다는 거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람도 두 가지로 좀 약간 난도가 높은 형태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 처음에 나는 하나의 단어 추구, 물론 파생됐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형태로 생각했는데, 요 문제의 답을 갖다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네요. 이렇게 사람도 살다와, 결국, 명사점에서 암이 만난 거다. 그래서 두 개로 한다면, 사실 최소음이는, 최소음이라는 것은 형태수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절은 몇 개? 하나, 말마디, 조사를 포함한, 그래서 어절은 나중에 배웁니다. 어절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루면서 말마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 꿈을 갖고 있다 해서 네 개의 어절을 맞겠고, 실질 형태소는 네 개다 할 때 하나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꿈이다, 그 다음에 가시다, 있다 해서 네 개 맞죠. 단어는, 네, 단어는 뭐다, 여섯 개다 할 때 하나,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그래서 이 경우를 좀 나눠줘야 맞겠네요. 그래서 최소음이는 아홉 개다는 게,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참고로 생각해야 될 것은, 참고로 생각할 것은, 금방 사람에 대해서 이 분석에 대해서 잠시 오해를 줬던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그 약간 형태소 분석 시. 형태소 분석 시 유의사항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특히 용언의 활용형. 용언에 있어서의 그 활용형이 있죠. 용언의 활용형은 항상 뭘로 돌리느냐, 기본형으로 돌려야 되는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합성되거나 합성어나, 합성어 있죠. 합성어나 파생어. 합성어나 파생어는 각각 합성되기 이전, 합성되기 이전이나 그 다음에 파생되기 이전, 합성되기 이전이나 파생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있죠. 사람 이름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사람 이름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는 점. 하나의 형태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는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형태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이시옷은 형태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형태소 분석시 유의사항과 관련돼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분석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보면 이것들을 들 수 있겠죠. 참고해야 되면 되겠죠. 뭐 추격된 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형으로 돌려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을 절시겠죠. 단팥죽을 뭘까요? 단팥죽을 먹였다. 자, 단팥죽을 갖다 먹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팥죽을 뭐 누구에게 먹였다고 할까요? 아이에게 먹였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단어로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는 합성어다 파성어도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니까 그대로 단어가 나오겠죠. 단팥죽을,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아기라는 단어도, 그 다음에 조사에게, 그 다음에 먹였다도 하나의 단어로서 제시할 수 있죠. 자, 근데 단팥죽을 형태소 분석하실 때 어떻게 할까? 일단 단팥죽은 팥죽, 단팥 플러스 죽이 아니라 팥죽일까요? 단팥 플러스 죽이 되겠네요. 그래서 죽은 죽인데 어떤 죽? 단팥 플러스 죽.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려면 일단 단팥. 단팥 했다가 죽이만 안 해도 단팥을 또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달다. 달다 했다가 관념이 니은이 만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니을이 탈락해서 단이 된 거고, 여기에 팥이 된 것이다. 이제 단팥을
세 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여부를 따지는 문제겠네요. 그리고는 을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아기, 그 다음에 예게, 그 다음에 먹이었다. 먹이었다 같은 경우는 먹, 그 다음에 이, 사동접사 이했다가 엇, 그 다음에 다, 그래서 먹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팥죽을 아기에게 먹이었다. 이런 표현들로 가면 되겠는데, 형태에서 분석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한 개로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형태에서 분석의 문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품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그 품사에 대해 이거를 얘기하는데, 같은 문법적 성질을 같이 하는 것들의 묶음체를 우리 품사라고 하는데요. 그 품사에 있어서 이 분류 기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기능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기능 중심, 그 다음에 의미 중심, 그 다음에 형태 중심. 품사의 분류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품사의 분류 기준. 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능 중심으로 된다면 몸 문장 내에서 몸이 되는 말이 있으면 이걸 체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걸 꾸며주는 주된 꾸며주는 기능하는 걸 수식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걸 관계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독립적 기능을 하는 것을 독립은, 문장 내에서 쓰임을 받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용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기능상 체현, 수식은, 관계언, 독립은 용언을 할 수 있고요.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 접근한다면 주로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하고, 그걸 대신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 같이 대명사.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수사라고 얘기하죠. 이밖에 수식은 속에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관형사가 있고 주로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습니다.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죠. 조사가 있고 독립어에는 대표적인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용언에서는 주로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동사라고 하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을 형용사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품사는 몇 품사? 그렇죠, 구품사.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품사는 구품사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체현에 있어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는 시작,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뭐다 같이? 조사. 독립어는 뭐가 있다 같이? 감탄사. 용어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형태 중심은 우리가 어간과 의미로 나눌 수 있느냐? 어감과 의미로 나눠지면서 그 의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따라서 활용할 수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활용할 수 있냐 없냐는 어감과 의미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문제인데, 자, 이같이 어감과 의미로 나눈다, 어감과 의미로 나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 할까요?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감과 의미로 나눠지는 것, 그것을 가변어. 어감과 의미로 나눠지 가변화하고, 어감과 의미로 나눠지지 않는 것을 불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어의 품사 가운데 이렇게 어감과 의미로 나눠지는 것, 가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동사가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같이 형용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서술격 조사가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가변화와 관련돼서는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로서 가장 대표인 것이 이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이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점? 불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품사와 관련돼서 그게 몇 가지? 세 가지. 기능, 의미, 형태로 나눴을 때 환경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 가변화라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인데 이런 것들은 어감과 의미로 나눠지는 형태를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품사에 대한 문제가 더러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교재에 보면 체언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면 조사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주체의 구술한 단어를 말한다. 그래서 대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모두어서 체언이라고 하는데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표현하는 단어의 집합, 주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쓰임에 따라서 우리가 고유명사, 보통명사 나눌 수 있다는 것과 의미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명사,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의존명사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 종류는 첫 번째, 보편성 의존명사, 그 다음에 주어성 의존명사, 소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다. 이 보편성 의존명사라는 것은 모든 성분으로 문장 내에서 여러 조사와 결합되어서 여러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바로 보편성 의존명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 같은 것, 것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로 이런 의존명사 다음에는 주격 조사가 옵니다. 그래서 뭐뭐 온지가, 갈수가, 알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지, 수, 리가 바로 뭐냐면 의존명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특별히 주격 조사를 원하기 때문에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서술적 의존명사는 주로 서술격 조사 이다를 원하기 때문에 서술성 의존명사인데 따름이다, 뿐이다, 터이다,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술성 의존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사성 의존명사는 뒤에 오는 용어를 한정하는 의존명사를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대로, 양, 뜻, 채, 적, 만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는 죽은 척, 그렇죠. 그는 죽은 척 누워 있었다. 그는 죽은 척 누워 있었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이 척이라는 말 다음에 누워 있다라고는 용이 나오죠. 그것을 한정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보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입니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앞에 오는 명사의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단위성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알아둘 내용인데, 단위성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냐,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 수관형사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형사 다음에 그 단위성 의존명사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해서 수관형사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나온다. 이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관형사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나온다. 거기 단위성 의존명사, 그게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적 측면에서 우리가 수관형사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관형사 보면 대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늘 한 쌈이다. 자, 바늘 한 쌈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죠. 바늘 한 쌈이다. 그 다음에 뭐죠? 오징어 한 축이다. 바늘 한 쌈이다. 그 다음에 오징어 한 축이다. 이런 식의 또 문제가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보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이 한 거리가 있다. 아니, 오이 한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있을 때, 한 쌈이라는 것은 24개를 말하죠. 오징어 한 축은 20개, 20마리를 말하고, 오이 한 거리는 50개를 갖다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늘 한 쌈, 오징어 한 축, 오이 한 거리 이렇게 해서 24, 20, 50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수관형사원에 대해서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4, 20, 50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런 그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수출 문호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교재 7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72, 73페이지, 74페이지까지 연속되어 있는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더러는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대요? 이렇게 숫자를 묻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알맞게 짝짜진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니까요. 참고해야 되면 되겠고. 대표적인 거기 리을관에 대해서 활동성에 따른 분류 가운데 유정명사가 있고 무정명사가 있는데, 유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유정명사, 무정명사를 한다. 그래서 보통 유정명사는 예계를 쓸 수 있지만 무정명사에게는 예계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돼지에게 물린 병아리 할 때는 예계를 쓸 수 있지만 돌에 다치다 할 때는 예를 써야지 돌에게 다치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단어는 품사 구별 관련돼서 그 밑에 하나 기억해도 봐요.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의존 명사와 다른 품사 구별. 자, 관형 아래 있으면 명사, 체언 아래 있으면 조사, 서술 아래 있으면 어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될 대로 할 때 대로란 말이 앞에 리얼이라는 관형어가 나왔죠. 그 되리라 말이 관형어다 말이에요. 관형어 아래 나온 대로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나 너는 너대로 할 때 너 다음에 대로가 나왔죠. 이럴 때는 체언 뒤에 나왔으므로 조사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선도 달 때 앞에 관형 나왔으니까 뜻은 의존명사고 구름에 달가 달 때 용언에 어간 다음 가다에 다음에 나온 뜻은 어미의 일부로서 쓰인 것이고 나쁜 일 하는 관형 다음에 이는 의존명사로서의 명사지만 편애니 할 때는 전미사로 쓰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먹을 만큼 할 때는 만큼이 명사로서 의존명사로 쓰인 거지만 너만큼을 채운다면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이야기할 때 이는 관형사고 다른 이, 다른을 빼면 이때 이가 홀로 설 수 없다. 다른 이가 가르쳐준 이 이야기는 다른 이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이를 믿는 일이다. 가르쳐준 이를 믿는 일이다. 아, 사람을 믿는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다른 이 이때 다른을 빼게 되면 이때 이와 관련돼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 이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이 이야기할 때는 뒤에 치언을 꾸미니까 관형사로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이가 이 이야기는 이가 가르쳐준 이를 믿는 일이다. 그것을 믿는 일이다. 이것을 믿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좀 약간 바뀌었네요. 그래서 앞에가 다른 이 다른 이 할 때 이를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뒤에 가르쳐준 이 할 때 이때 이를 대명사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뒤가 좀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썼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편집상 오류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할 때 이 사람을 때 이는 뒤에 사람을 꾸미는 관형사로 취급합니다. 관형사.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 그 저 이거저 다음에 뒤에 뭐가 오게 되면 조사가 오게 되면 이거저 다음에 조사가 오게 되면 이때 이거저는 뭘로 취급하느냐 대명사로 취급합니다. 자, 근데 이거저 다음에 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때 이거저는 뒤에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로 취급하게 됩니다. 관형사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들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저 다음에 뭐가 오면 조사가 오게 되면 뭘로 취급하고요? 대명사로 취급하고 이거저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뭘로 취급한다? 관형사로 취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같은 얘기겠죠. 이 이상은 안 된다. 이 이상은 안 된다. 자, 이 이상은 안 된다 할 때 이가 뭐다? 것이라는 말. 이것, 것을 들어갈 수 있다면 이때는 대명사로 취급한다. 대명사로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둔다면 잘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이야기는 다른 이가 가르쳐준 이것을 믿는 일이다. 가르쳐준 이를 믿는 일이다. 가르치는 것을 믿는다. 가르친 일을 믿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갈 뿐이다. 갈 뿐이다 할 때 이 갈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한번 그걸 좀 조심해서 구별해 줄 필요가 있겠고 갈 뿐이다 할 때 관형어 다음에 뿐은 의존명사 쓰인 것이고 그 뿐이다 할 때 그 뿐은 조사로서 쓰이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어떤 그 관련돼서 내용들 쭉 있으니까요 그걸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로서 74페이지에 제시되면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의 문제 의존명사의 종류가 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주어성 의존명사 온지가 갈 수가 알리갈 때는 주어성 의존명사 보편성 의존명사 나와 있죠. 서술성 의존명사 나와 있는데 거기 집한채 쌀 두 마리 할 때는 이것은 단일성 의존명사죠. 그래서 문제 4번에 틀렸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3번 같은 의존명사의 그 수량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 단위명사의 그 짝이 잘못된 것은 뭐냐 할 때 쌈은 24개 바늘이고 접은 100개 맞죠? 인삼은 20근이 아니라 채가 인삼 20근이 아니라 100근을 한 채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알려둔다면, 의존면서 것이 강조의 기능을 할 때는 앞에 내용을 그대로 받았을 때가 강조로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할 때 것은 앞에 전체 문장을 받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강조적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앞서 이 같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하면 약간 헷갈렸던 유형의 문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그저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했죠. 그래서 이그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대체로 보면 그는, 이는 뭘까요? 이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할 때, 자, 일단 교재 내용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할 테니까 확실히 알아볼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할 때 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 연필은 비싸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냐, 내가 아는 이가 없다. 내가 아는 이가 없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안 돼. 자, 아까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완 설명할 테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음에 조사가 붙으면 이때 이건 대명사로 취급한다 라는 것이고, 이 연필 다음에 뒤에 명사가 붙으면 이때 이는 관형사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내가 아는 이가 없다 할 때 이때 아는 이라는 관여어답이 나오는 이는 의존명사, 의존명사. 이때 앞에 아는 이란 말을 빼면 말이 안 되죠. 이 밖에 이 이상은 안 될 때 이때 이는 이것, 이것 이상은 안 되게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뭘로 취급한다? 그렇죠. 이때는 대명사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만큼이 있다든가 대로가 있다든가 뿐 있을 때 앞에 여기에 만큼 대로 뿐 앞에 체연이 있다면 이때 만큼 대로 뿐은 뭘로 취급한다? 그렇죠. 체연의 만큼 대로 뿐은 조사로 취급합니다. 조사로 취급해서 붙여 쓴다는 거지만 앞에 관형어가 나오는 상태, 관형어로서 우리가 제시할 때 여기에 만큼이 있다든가 대로가 있다든가 뿐이 있으면 이때는 뭘로? 그렇죠. 이때는 의존명사를 취급해서 띄었어야 된다. 이때는 의존명사를 취급한다. 이런 것들을 품사 구별의 문제로서 언급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수업 중에 약간의 그 혼동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깔끔하게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75페이지 대명사부터 할 테니까 일단은 그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좀 철저히 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있다면 쭉 한번 배울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역시 수업을 진행하는데 듣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